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 추진을 전격적으로 선언하면서 지역정가에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단체장 후보들은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는 셈법이 복잡해졌고 정치 전문가들은 호남에서 선택권이 약화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협상 테이블에서 전격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기초선거 무공천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기초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어떤 식으로든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는 선거의 경우 도전하는 후보들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 난립에 따라서 현직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다소 불합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은 합리적인 틀을 마련해 단일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자들끼리 연석 회의를 통해 공정한 룰을 만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뚜렷한 공천 룰이 정해지지 않은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특히 호남권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통합신당 창당 선언으로 인해 일당 독주 체제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당내 후보를 뽑는 경선전이 본 투표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통합협상 과정에서 당원보다 시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광주 전남북 단체장 선거 세 곳 가운데 한 곳 정도는 전략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장기간 지방의회와 지방 단체장을 독점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 이달 말까지 통합신당 창당 준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방선거 입지자 등 안개 속에서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